네, 오늘 참 기운 빠지는 월요일장입니다. 현재 3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1%에 좀 가깝게 0.92% 하락을, 코스닥은 3% 넘게 장중에 급락하다가 현재는 2.28%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낙폭을 조금씩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분은 그럼 오늘 시장을 어떻게 봤을까요?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저희가 좀 오늘 기운이 없어요. 매니저님이 저희 기운까지 다 해서 저 오늘 시장 잘 분석해 주세요. 부담스럽습니다. 저희가 매수한 종목들 사실 시장이 다 빠지면서 좀 내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갖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리뷰 한번 해 주세요. 오늘 우리 그 빅데이터의 그 가장 히트 종목, 메디퍼럼 제약이 오늘 또 상승을 크게 했네요. 보시게 되면. 오늘 17% 정도 했는데, 이제 이게 HLB 쪽에서 이거 인수하면서 이제 거의 다 이제 물량을 다 가지고 노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저도 이제 끝까지 이걸 제가 리뷰를 계속 했던 이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간 메디퍼럼 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나와줘야 되겠죠. 오늘 보시게 되면 일단 정확히 아마 오늘 시장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다면 조금만 시장이 받쳐줬더라면 아마 신고가도 갈수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메디퍼럼 제약은 고점권 놀이를 하고 있는데 단기 고점권인데 거래가 없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물량을 싹 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벌써 이제 8월 달인데 9월 달, 오늘 9월 달 넘어서 벌써 5,950원에서 지금 오늘 또한 21,500원 전고점을 한번 찍었었죠. 250% 수익 축하드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무리 주가가 많이 간다 하더라도 주가는 어떻습니까? 실제 매수하는 거다. 아셨죠? 실제. 항상 보시게 되면. 그죠? 실제 매수를 해야 편안하게 가는 거다. 그죠? 항상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격 매수, 고점 매수는 자제하고, 메디퍼럼 제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고, 오성 첨단 소재 하나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한번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누가 이 종목을 빠질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아주 그죠? 이런 종목들 그냥 사고 팔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러면 수익 나는 종목들이에요. 이 종목도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가깝게 좀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현재 지금 8월 25일 날 2,220원에서 진짜 싸게 내놨죠. 제가 방송에다가. 그죠? 매수의 장중 19%인데,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그리고 메디포럼 제약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빅데이터에는 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잡혔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 아까 앞전 주행가도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때 KLS 가지고 나왔던 거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때도 이제 그 네. 다음날 한 5, 6% 나왔었는데, 오늘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정치 테마주가 오르지 않을 이유가 없죠. 지금 제가 방송하기 한 10분 전부터 3.2%까지 떨어지다가 거의 1%대 만회했어요. 3%대 떨어지면 한번 들어가도 될 자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월 21일 빅데이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항공 모빌리티, 상용화, 미래차, 반도체, 다들 이제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아까보다는, 점심보다 많이 떨어졌고요. 제약바이오 코로나 종목도 상승하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에 막판에 강하게 치고 올라온 게 정치, 그죠? 정치 관련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요즘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소 관련해서 수소차,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종목이 미국장에서, 금요일 날 유일하게 올라왔던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4.42%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2차 전지 오늘 첨보, 신성, 델타, 테크, 나라, M&D, 나인테크 종목이 움직였었고요. 날아다니는 자동차, 항공 모빌리티죠. 이게 상용화 관련해서 JCL, 이게 드론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베셀, 그리고 네온테크 종목이 움직임이 있었고요. 미래차, 현대차 요즘 좋습니다. 이번 정부가 현대차를 아주 강하게 미는 모습이에요. 그죠? 수소하고. MS오토텍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선보였습니다. 상당히 강하죠.
삼성 파인텍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대세, 힌스, 오키스 전자가 움직이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코로나, 바이오, 유한양행, 동학, 소시오홀딩스, HLB, 생명과 그리고 코로나 바이오는 KTM테크, 제노포커스, 진흥, 생명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정치 테마주. 추석이 이제 가까웠으니까 정치 테마주 흐름들이 많은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네요. 에이텍, 세우 글로벌. 세우 글로벌은 지금 현재 3%에다가 써니전자, 안철수 써니전자를 지금 빠뜨렸는데요. 안철수 관련 써니전자가 지금 13%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검색 키워드 2차 전지, 미래차, 반도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테마주의 상승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오늘 제가 유튜브 채팅방에 보니까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날에 주워 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오른 종목보다는 밑에 있는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이 적당할지 하나의 빅데이터 종목 들어볼게요. 네. 원래 이 프로그램은 네. 추격 매수나 고점 매수를 안 하는 종목일 거예요. 제가 한 4개월 동안 추천한 걸 다 봤거든요. 네. 거의 제가 봤을 때 뭐 100%는 아니지만 진짜 우리 종목들 한 80, 90%, 90% 이상은 다 상승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실적 관련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네. 실적, 저평가, 그리고 성장, 그리고 마지막 정치 테마주.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가 국회가 되겠죠. 종목명은요, JT089790입니다. 코드명은.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59,400원에서 버티고 있죠. 이거 반도체 종목입니다. 그죠? 일단 반도체 종목, D램 가격 상승.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클라우딩 서비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또 5G에 관련된, 5G 통신방수 커넥터에 관련됐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정치 테마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JT, 인도 최대 통신사, 우리나라로 말씀드리면 SK텔레콤이죠. 인도가 12억 명이 넘어가죠. 그러면 이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려 3억 5천만 명의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부품을 중국산에 썼었어요. 근데 중국산이 불량이 나는 바람에 그 틈바구니 시장을 메이드 인 코리아, JT가 뚫고 들어갔어요. 예, JT가 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계 글로벌 독점 기업들이 이 통신 방수 70%를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JT가 한번 도전장을 한번 던지는 모습이네요.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아까 정치 관련주라고 그랬죠. 곧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두 자리가 지었죠. 부산시장 그리고 서울시장역. 여기에 관련된 JT의 대표이사 이홍준님 그리고 사회이사께서 서강대 관련이니까 아실 거예요. 여권에 서울시장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이 JT라는 투자 포인트는 유심히 봐야 될 건 반도체 5G DRM인데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릴라이언스 지오라고 말씀드렸죠. 5G 통신용 방수 원터치 커넥터인데 이게 5G의 필수적인 부품입니다. 7년 동안 이 JT가 큰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죠?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가 무려 3조 정도 돼요. 3조 전의 시장에 한번 우리도 진출해보겠다.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올해 실적 중요하죠. 네, 3분기 다 끝나가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매출액이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2017년 이후로 300억, 340억, 작년엔 400억, 올해는 570억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은요, 2017년에 6억에서 작년에 얼마 나온지 아세요? 62억. 10배 나왔습니다. 10배.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고요. 당기순이익은 올해 작년 대비 3배, 38억에서 90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영업이익도 40% 정도 예상을 하니까 실적적으로도 열심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JT라는에서 아까 제가 반드시 말씀드렸죠. 지금 삼성전자가 플러스권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테스트 핸들러라고 고객층이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보통 회사들은 삼성에만, SK하이닉스만, 마이크론만, 마이크론에만 납품하고 있다. 세계 메이저 글로벌 기업들에게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원진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회장님도 포함해서 삼성전자, 이어테크닉스, SK서믹스, 코스닥 협회 상당히 빵빵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의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데이트 회사, 반도체도 아까 5G 통신 장수용 장비도 이 세 가지가 성능, 가격 경쟁력, 납기 기간 이 세 가지에서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그리고 마지막에 정치 관련주로서 아마 우리가 한번 다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우리 고점 종목 매수하지 않죠? 더 이상 말씀드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8,000원대하고 지금 현재 6,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대가 중간 살짝 미치네요. 이 가격대. 이 가격대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은데 하락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무슨 뜻입니까? 어차피 이제 이게 수량도 많이 없습니다. 거래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가총액이 690억이에요. PBR이 한 2.3 정도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밀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2.2형인데 밀리지 않으면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으로 만 원 정도 정거죠. 네. 3분기 실적 나오면 좀 많이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선절가는 여기 8장 밑에 제가 5,500원 전제점으로 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만 원, 순절가 5,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JT 이야기해드렸고요. 저희는 그럼 내일 이 시간에 또 빅데이터로 시장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